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강원교육 사회를 맡은 송섭초등 한시 김정기 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강원교육에 참석해 주신 모든 강원 동지 여러분, 내외 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3 국민의힘 2014년 강원교육은 송석준 국회의원 핵심 의정 보고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회 강연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그간 수고하신 우리 강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통해 다가오는 2024년 새해를 함께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송석준 국회의원 핵심 의정보고에 큰 관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지난 7년간의 여러 성과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전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국민의힘 2014년 당원교육을 당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선배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원로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원회 정복용 원로위원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장원회 박혜창 원로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도반회 이두명 원로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도반회 임진혁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여기 이천 시장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호 수석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어서 먼저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이천시의회 김한시 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재현 이천시의회 부의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박명성 네, 우회 운영위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송옥란 산업건설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시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이어서 임진모 시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시기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난 20대 총선으로 저를 재선으로 전국에서 우리 당이 참패하고 특히 경기도에서 참패할 때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지켜주신 강원동지 여러분, 예, 저를 그렇게 어렵게 당선시켜주셨는데 제가 제대로 인사드릴 기회도 없었어요. 지난 4년간 코로나다 뭐다 해갖고 정말 제가 찾아가는 의정보고의 식으로
읍면동별로 인사드렸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인사드리는 기회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이셨으니까요. 제가 한번 큰 절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특별히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저를 물심양면으로 어려울 때 항상 챙겨주신 당원동지 한 한 분의 눈빛이 지금도 서운합니다. 예, 그 힘으로 이 자리에 승승추이 왔고, 또 그 힘으로 이천 씨가 이 자리에 왔고, 대한민국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웃도시의 우리 당협 위원장님들 또 저랑 대선 때 같이 힘을 모아서 일을 냈던 우리 삼도봉 회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많은 동지 여러분들이 또 특별히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은 또 우리 이천시의 국민의힘의 우리 김경희 시장님 예 그리고 또 우리 김일중 허원 두 도의원 위원님 그리고 또 김하식 의장님 김재원 우리 부의장님 우리 비롯한 우리 여섯 분의 또 시의원들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저랑 같은 당에 같이 힘을 합쳐서 일하고 있는 시장님 그리고 시의 의장님 그리고 두 분의 도의원님하고 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저를 이런 감격스러운 인사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이천시 우리 시민 여러분 그 중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핵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 시간이 많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잠시 후에 또 장해찬 또 우리 최고위원께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말씀도 하실 건데요. 제가 오늘 잠시 후에 또 제가 의정 보고 드리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때 드리기로 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작년 우리 20대 대통령으로 뽑아주셔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또 성공을 위해서 여기 함께 계시는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4월 10일 승리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자리에 귀한 시간 바쁘신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준 국회의원님께서 여러분께 힘들어 하셨는데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아마 요 근래 바깥에 보면은 아마 현수막이 좀 많이 걸렸지 않습니까? 현수막 글기에 모이자 국민의 힘 하니까 이천의 많은 힘들이 다 모였습니다. 꽉 찼습니다. 처음에 의자를 몇 개 놓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혹시 의자를 많이 깔았다가 자리가 안 차면은 아니 깡만 못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깔았던 건데 못 알았어요. 그래서 시내 다른 홀에 가가지고 의자를 몇 개 가져와서 또 깔았습니다. 잘했죠? 네. 정말 많이 바쁘시고 또 힘드신데 불구하시고 정말 우리 국민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원은 각지에서 마다한 분이 많이 오셨습니다. 특별히 아마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국민의힘의 간판 스타 청년 최고위원 보시죠? 네. 우리 장해찬 우리 최고위원 오신다니까는 나도 한번 얼굴 좀 보자 나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많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따가 우리 장혁찬 최고님께서 강의하실 때 보면은 여러분의 박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알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다음 교육이 정말 시민들의 큰 미고 더 나가서 송소중 국회의원과 더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가 힘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뜻있고 힘있는 교육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항상 이청시와 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청시 의장 김하식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도 큰절을 했고 또 우리 수석 부위원장님께서 큰절했습니다. 저희가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당원분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살짝 우리는 어떻게 할지 했더니 저희는 해야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시의원들 도행도 앞으로 나오시죠. 송성준과 함께 모이자 국민의힘. 다음 교육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선관위에 잠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되는 게 그럼 무엇입니까 했더니 조금 포인트를 좀 주신다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우리 그동안에 송성준 의원님께서 해오신 사업들 이 전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잠시 여러분들 앞에서 나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송성준 의원님께서는 보통 교부세 중단된 부분을 가지고 김경희 시장과 함께 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1년에 800억 정도가 받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송성준 의원님께서 김경희 시장과 함께 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비 교통망 확충입니다. 성남 장원관 도로에 있어서 성남에서 부발 응암리까지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IC가 6군데 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그러나 응암리에서 장원까지 가는 구간이 지금 또 2028년 6개의 IC가 안 되는 부분을 우리 송성준 의원님께서 또 하셔가지고 장평, 송나리, 그리고 응봉, 이황, 와현, 풍토에서 충주로 연결되는 도로가 개통이 또 28년까지 6개의 개통이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곽 순환 고속도로 추진 중에 있는 거 아시죠? 이 부분은 현재 오산에서 이천까지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천에서 양평까지는 안 되었기 때문에 양평까지 지금 건설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영동고속도로를 중심해서 IC가 두 개가 증설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발 하이패스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직접 통화를 해줘서 그 착공 시기를 원래 24년까지인데 그 부분을 올 연말까지 앞당기셨습니다. 네, 그리고 복지도 70호선 여러분들 다 궁금해하시고 이거는 꼭 돼야 된다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이천은 흥천관 도로와 대포관 장록관 도로 설계 중으로 인해서 이천 흥천관은 국토부 장관님께서 건의 우리 송금에 해주셔서 내년
국부터 공적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셨습니다. 아울러서 지방도 329호선 일직에서 대포관 지금 보상 중에 있고 26년까지 확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다 보면 아시지만 지금 장록동에서 오가 쪽으로 하다 보면 공사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도 37호선 이천 장원에서 여주간 그 정동만 도로죠. 이 부분도 신설 설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작천에서 해월간 도로 19호선 확포장 공사는 국부지원을 통해 11월 달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철도 우리 송석기 의원님께서 철도 통영까지 거제까지 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두 차 얘기하셔서 그 부분은 지금 부발에서 평택 그리고 강릉 철도는 고속화도로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중부 내륙 철도는 부발에서 충주까지는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네, 이 부분을 문경원에서 통영 거제까지 지금 추진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난 쌀 축제 때 통영 의원들이 수산물을 해서 홍보를 500개 아이스박스에 갖고 왔잖아요. 그런 부분 역시도 정점시 국회의원님과 우리 이천시 송석진 의원님께서는 두 분이 같은 갑자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의원들한테 통영하고 이천하고 잘하면 앞으로 10년 후 이 정도 보면 철도가 개통이 되고 나면 통영에서는 해산물을 이천으로 올리고 이천에서는 쌀을 흘러내리면 서로 윈윈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서로 왕래하면서 계속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강남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을 잠실 그리고 강남역까지 안 되는 부분을 우리 양재까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송석진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강남역까지 개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수해로 인해서 북하천, 복하천, 청미천 많은 수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화진 우리 환경부 장관님께서 직접 내려온 거 아시죠? 네, 내려오셔서 송석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현장을 보면서 하는 관계에서 국비 13억 원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미천 그 월포리에서 장원 어성리 여기 재해 예방 사업비로 330억 원 국비 지원을 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건, 문화, 복지, 농촌 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립 택지 지역 내에 여성 비전센터 건립된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 부분 역시 416억 원인데 여기 국비 41억 원을 포함해서 2026년 완공될 예정이 있습니다. 2025년 완공 목표로 안흥동 176번지에 도서관 체육시설 청소년 문화센터 이거 제가 참고한 거 아시죠? 이 부분 역시도 송석준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이 이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21년부터 25년까지 장호원 설성 율면에 생활 SOC 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말씀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 대상 행정혁신 부분에서 이천시가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대한민국 쌀 브랜드 대상 역시 도작 쌀 축제 때 대상으로 수상을 하셨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기억하기 좋은 그 실적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서 이천희 씨가 기업 SOC 대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그동안에 송석진 의원님이 이천희 김영희 시장님 이렇게 했는데 송석진 의원님은 시상을 얼마나 받았나 제가 확인했더니 무려 46개의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백인에도 들어가셨고 대한민국 최고 의정 대상을 수상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송석진 의원님께서 김경희 시장님 그리고 의원들 많은 지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5회 대한민국 의정 박람회에서 이천시 의회가 금상 수상을 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7대와 8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 7대에는 반대로 민주당 의원이 6이었고 국민의힘이 3명이었습니다. 그때는 나름대로 탄압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반대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6이고 민주당이 3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갑질하지 않고 협치하면서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장이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송석진 의원님의 지도력에 의해서 김경희 시장님과 함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장해찬 우리 최고 위원님 오늘 좋은 자리에 또 이렇게 와서 강의해 주신 부분에서 이 자리에 다시 감사를 드리고 이천희 의원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이천희 부위원장단과 지역위원장들 그 간담회를 잠깐 가졌는데 거기에서 강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송일준 이 부분이 준일송 준일송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준비된 일꾼 송석준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0일까지는 우리가 준일송 하면 여러분들 준비된 일꾼 송석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송석준 3번 3번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일꾼 송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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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